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 세계의 몰락,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등장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뭘 봤냐면, 우리 그리스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폴리스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쭉쭉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폴리스의 군국주의 체제, 집단생활, 엄격한 군사훈련 이런 것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세계가 건설한 식민 도시들을 병합하면서 그리스 세계와 충돌이 일어났다. 그세 차례 충돌 과정에서 그리스 세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사실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아테네가 이 그리스 세계의 대장격으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서 일종의 군사 동맹인 델로스 동맹을 조성했는데, 여러 폴리스들은 군사력을 징발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고, 그것을 금고에 모아놨는데, 그 금고가 아테네 소유의 델로스 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그 비용을 사적으로 자신의 폴리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타났고, 그 예시가 이제 수당제에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른 폴리스들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게 결성되면서 다시 아테네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 세계가 점차 분열, 쇠퇴하게 되는 거야.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맹주로서 성장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제국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 아테네 동맹이 결성된 것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고요. 스파르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있었고요.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한다?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했고요. 이제 그리스 세계의 주도권은 스파르타가 잡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 자체가 그리스 세계의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고요. 또 스파르타가 권력을 잡으니까 다른 폴리스들이 다시 불만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설명할 수 없지만 스파르타가 식민지로 삼고 있던 메세니아 지역에서 반란도 일어나고요. 뭐 신흥 폴리스라고 있는 테베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일어나면서 결국 분열이 심화되었고 그리스 세계가 몰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의 필리포스 2세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그리스 세계의 종결을 맞이한 것이 카이로네이아 전투라는 전쟁이었다.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연표에서 어제 지난 영상에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기준으로 고전기와 헬레니즘 시기를 구분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됐죠? 이제 그리스 세계가 몰락했어. 그 이후 이제 그리스 세계의 문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문화였다라는 거야. 인간중심적.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그리스의 신상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인간의 모습을 한 신들이 지금 주로 조각되고 남겨져 있잖아. 그 신들마저도 인간을 기준으로 우리 모습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 역사, 문학, 건축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철학으로는 소피스트 보겠습니다. 진리의 상대성,
주관성을 강조했고요. 소피스트들은 사실은 가정교사로서 많이 활동하면서 이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와 말싸움을 해서 이길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잡아서 뒤집을 수 있으면 돼. 그게 소피스트다. 자, 그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것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진리의 절대성, 보편성을 강조했고요. 그 뒤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이 나와. 자, 이런 인물들은 고전 철학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양의 철학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죠. 서양 철학의 기초. 자, 그 다음 역사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역사. 우리 이 문제, 기출문제 보면 출전으로 많이 나와. 여기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리스 세계의 문제를 물어보곤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요, 주로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지만 주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경과를 잘 적고 있습니다. 자, 듣죠? 자, 그리고 문학,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이 있다. 건축,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고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였다. 요 정도. 이거 언제 건축했다? 페리클레스 시대. 자,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여기 나와 있죠? 자, 지금 아테네에서 건축한 신전이다. 오른쪽 거는 헬레니즘이라 보면 안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 보죠. 알렉산드로스 제국 혹은 뭐 헬레니즘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런 표현. 그 전에 아빠 때는 마케도니아였고요. 이때는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이 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해서 그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내용 보시면요, 동방 원정을 시작했대. 분명 기원은 5세기경에 그리스 세계를 괴롭혔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이소스 전투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게 이소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333년이고요. 이때 당연히 알렉산드로스와 다리우스 3세가 지금 전쟁을 벌였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대승을 거뒀다. 그리고 가우가멜라 전투는 사실상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졌을 때 전투야. 그러니까 이소스 전투는 기절, 가우가멜라 전투 사망 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요, 지금 서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집트 지역도 정복하고요,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요것도 꽤나 중요해. 우리 인도사 배울 때 이거 언급했어.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인도에 통일을 자극했죠. 북인도 지역에 통일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당시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는 그럼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동서융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양을 보통 이 당시에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오리엔트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트 문화와 서양, 유럽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방 스타일의 전제군주정을 도입해서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피정복민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하고요. 이 지역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켰다. 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과의 결혼을 장려했고요. 본인도
실제 페르시아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멸망 보시면 알렉산드로스 4 후에 분열을 하게 되고요. 원래 근거지였던 그리스 북부적 마케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적 아나톨리아적의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등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로마와 파르티아에서 정복되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문을 닫게 된다. 잠깐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러다가 지금 여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점령지 이 지역까지 진출했고요. 지금 이집트 지역도 진출했고요. 쭉 더 나아가서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여기까지네요. 페르세폴리스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했어. 그래서 북인도 지역의 통일을 자극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요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가 멸망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 지역은 이 서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파르티아가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파르티아에게 먹히고요.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 요렇게 지금 로마가 장악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로마와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로마와 파르티아가 맞닿았을 겁니다. 이쪽에 중국에는 한나라가 있었고요. 여기는 마우리아 왕조가 있을 때도 있고 쿠시안 왕조까지 이어집니다. 기억나는지 몰라. 자, 한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안식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대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 안식국이 파르티아, 대진국이 로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시기의 문화, 헬레니즘 문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이다.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세계 시민주의적 성격을 보였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도 발달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철학이 발달하는데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 그리고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우리 에피쿠로스 하면 쾌락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쾌락이 정신적 쾌락, 만족감이야. 만족은 마음의 평정을 취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안정, 쾌락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과학 이렇게 발달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술, 사실적 표현을 강조해서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미를 추구했다.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콩군상, 니케상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라오콩군상, 밀로의 비너스상 보면 인체의 곡선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다 근육이 멋진 나와는 다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영향 보세요. 영향, 북인도 지역에 전파되어 간다라 양식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 간다라 양식, 인도의 어느 왕조다? 쿠시안 왕조입니다. 쿠시안 왕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도 봤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까지 같이 총 9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